월요일 아침입니다. 체중이 0.8kg 정도 빠졌네요. 수년간 다이어트 했던 걸 돌아보면 지금부터 살이 더 빠지면 얼굴살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살을 더 빼야 하나 고민이 많이 됩니다. 체중만 보면 괜찮은데 아직 뱃살은 한가득입니다. 이렇게 뱃살이 영원할 줄 알았으면 차라리 참치로 태어날. 저번에 제 생일 때 선물을 주셨던 분이 계신데 생일이셔서 책을 선물해 드렸습니다. 전 기본적으로 지인들 생일을 날짜 기록해가면서 챙기는 편은 아닌데 그래도 가끔은 먼저 챙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선물을 먼저 받은 경우에는 실수로 까먹지 않는 한 최소한 받은 만큼은 선물로 돌려드리는 편입니다. 동생하고는 쿨하게 서로 연락도 안 하고 부모님 생신만 챙깁니다. 월요일 저녁에는 부사장님께서 고기를 사주셨습니다. 광화문역 근처에 있는 만석장이라는 곳이에요. 어릴 때 봤던 푸드파이터 관련된 만화가 있었는데 그 만화에서 보면 위장과 십이지장을 닫고 있는 근육을 수련을 통해서 스스로 열수 있는 경지에 다다른다고 합니다. 마치 이날이 저에게 그런 날이었습니다. 인터넷 연결을 해가지고 저희 엄마 친구 아들이 끊임없이 먹었어, 진짜. 아, 배가 계속 먹히더라, 그게 희한하게. 아, 오늘은 하루 종일 좀 적당히 먹으려고. 요즘은 포기 상추를 많이 팝니다. 하지만 전 상추를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조만간 상추 영상 업로드 해볼게요. 수요일 새벽 2시입니다. 편집하다가 12시 전에는 자야지 하고 늘 생각하는데 하다 보면 꼭다할 때까지 계속 편집을 하게 됩니다. 꾸준히 오래오래 업로드 하려면 건강관리도 신경을 써야 할것 같아서 늦어도 12시 전에는 자고 차라리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편집을 하려고는 하는데 하다 보면 그게 좀 힘드네요. 김과장과 같이 먹으려고 마약 계란장을 또 3개 싸왔는데 오늘 휴가를 쓴다고 하네요. 이쯤 되면 저와 저의 계란을 피하는 게 분명합니다. 퇴근 후에 7시 반까지 세종문화회관에 가야 합니다. 뮤지컬을 보기로 했거든요. 동료들과 같이 외식을 할까 하다가 집에 와서 간단히 해먹고 이동했습니다.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가급적 외식을 줄여야 돈을 더 아낄 수 있습니다. 뭐예요? 진짜 기분 장난. 아, 진짜? 오픈 잘안 하는데. 아, 진짜? 평소엔 잘 오픈을 잘안 한다고 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어딘데? 이제 죽을 때까지 올 일 없을 것 같은데. 여기? 네, 여기만 이렇게 우리끼리만 앉는 것 같은데. 세상에. 근사하죠. 아, 네. 아, 장난 아니세요? 깜짝 놀랐어요. 자세한 건잘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세종문화회관과 같이 사업을 진행한 게 있었나 봅니다. 12명이 초대받아서 뮤지컬을 관람했습니다. 사장님, 부사장님, 이사님, 실장님 등등 높으신 분들과 함께 봐야 해서 신청자가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저는 꿋꿋이 신청해서 뮤지컬을 볼수 있었습니다. 일반 좌석은 아니고 나름 귀빈석 같은 곳이라고 하는데 12자리만 딱 독립된 자리였어요. 무대에서는 좀 멀어서 뮤지컬 보기에 좋은 자리인지는 모르겠지만 독립된 자리에서 관람을 하다 보니 기분이 또 색다르더라고요. 좌석이 멀다 보니 쌍안경도 주셨습니다. 쌍안경은 무대를 나에게 가깝게 오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장시간 사용하면 내 눈알이 무대에게 가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인생 첫 뮤지컬이었어요. 예전부터 보려고 생각은 많이 했는데 비싸다 보니 많이 보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뮤지컬이 시작되고 초반에는 잘 집중을 못했습니다. 뮤지컬이라는 공연에 익숙치 않다 보니 가사도 잘 안 들리고 큰 느낌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보다 보니 점점 빠져들고 음악과 그 분위기에 매료되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가급적 분기마다 한편 정도라도 관람을 하려고 합니다. 솔직히 당장은 뮤지컬을 많이 봐둔다고 해서 저에게 어떤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돈이 조금 들더라도 가끔은 새로운 자극에 스스로 노출시키다 보면 새로운 아이디어나 아니면 컨텐츠 구상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설탕을 넣어야 되는 게 그냥 간장만 넣으니까 좀 쓴맛 같은 게 있더라고. 그래서 약간 좀 달달한 맛을. 없는데? 그래? 예. 다행이다. 다들 되게 맛을 궁금해 했었어. 오늘은 휴가를 썼습니다. 유튜브 관련 미팅이 잡혀서 잠깐 들렸다가 대전에 내려갈 예정입니다. 집에서 점심을 먹고 목적지로 이동합니다. 대안으로 쓴다고 하는 것 같은데 간토프... 음식 맛 고기만 나와. 고기만? 안 찍어, 안 찍어. 먹고 싶어서 먹는 게 아니라 엄마가 주셔서 어쩔 수 없이 먹는 중입니다. 제 배가 무거워질수록 엄마의 마음이 오늘은 고등학교 때 미술학원 같이 다녔던 친구들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제가 모이자고 해서 모이는 건데 떡볶이집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대전의 나름 맛집인 바로 그 집이라는 떡볶이집이 있습니다. 모임의 메뉴나 장소를 내가 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가급적 저렴한 메뉴로 정해보세요. 꼭 비싼 음식을 먹어야지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다들 몇 년 만에 만나는 친구들입니다. 제 주변 친구들은 보통 제가 모이자고 해야 모이는 편입니다. 제가 만남을 주도하는 편인데 한동안 살이 많이 쪘을 때는 친구들을 잘 안 만났습니다. 바빴던 것도 이유이긴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내 모습에 비해서 거울 속의 내 모습은 너무 피곤하고 뚱뚱했어요. 친구들을 만나서 너 왜 이렇게 살쪘냐 하는 그런 말을 듣기도 싫었고 피곤하고 볼품없는 내 모습을 보이기도 싫었어요. 이제 와서 생각을 좀 해보면 약간 대인기피증 증세였던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하는 다이어트가 마지막 다이어트이길 바라며 살찐 내 모습 때문에 친구들 만나길 꺼려하는 일이 이제는 없길 바랍니다. 저 포함 4명이서 만났는데 한 명은 애 둘 아빠가 다른 한 명은 애 둘 엄마가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근황도 나누고 애기들 아토피에 대한 정보도 서로 공유했습니다. 육아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는데 역시 애 키우는 건 쉽지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나눌 때면 내가 좀 늦은 건가 하는 조급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롯데리아가 저의 시선을 빼앗습니다. 저는 티렉스버거 정말 좋아하는데 올해 마지막 티렉스버거는 이때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아마 유튜브를 시작해서 누군가가 저의 일상을 봐주지 않았더라면 진작에 몇 번은 사먹었을 겁니다. 유튜브가 확실히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집에 와서 반찬의 무게를 측정해 보았습니다. 저번에 가져왔던 반찬이 20kg가 조금 안 되었는데 이번엔 30kg입니다. 엄마의 사랑이 더욱 커졌습니다. 최근에 댓글로 몇몇 분께서 어머니께 살갑게 해서 보기 좋다는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그런 댓글들을 볼 때마다 어머니께 죄송스러워지고 부끄러워집니다. 원래부터 살갑게 자라는 편은 아니고 올해부터 좀 바뀌어야겠다고 생각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학창시절에는 싸우기도 많이 싸웠고 회사생활 시작하면서부터는 너무 바쁘다 보니 고향에 자주 찾아뵙지도 못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언제 그동안 변했던 어머니와의 관계에 대해서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임 장소는 남산도서관입니다. 모여서 남산타워에 가기로 했어요. 남산도서관 처음 와봤는데 2층에 매주 무료 영화 상영도 하더라고요. 들어가 보니 시설이 썩 좋진 않지만 나중에 한번 와볼까 합니다. 뒷발로 차 있다. 그러니까 얘는 밟아도 소리가 안 나. 소리 이런 거.
사회 초년생 시절에 사진을 좀 배워보겠다고 60만원인가 주고 구입했던 미러리스 카메라가 하나 있습니다. 바쁘단 핑계로 사진을 거의 배우진 못했는데 역시 카메라가 있고 없고보단 의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좋은 카메라를 사려면 돈이 많이 들 수는 있지만 카메라만 있다면 사진만큼 돈 적게 드는 취미도 없을 것 같아 올해는 사진에 취미를 좀 붙여보려고 합니다. 같이 저녁 먹고 스타벅스 가서 커피를 한잔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주신 상품권이 있어서 그걸로 결제했습니다. 이번 주 한 주는 외주는 없었지만 이래저래 바쁜 한 주였습니다. 사실 외주가 없었던 건 아니고 들어오긴 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넘겼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제가 다 했을 것 같은데 외주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 유튜브 편집할 시간이 없어서 주변 분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이번 주는 모임이 두 번 정도 있었는데요. 소비의 측면에서 보자면 미술학원 모임은 최대한 효율적으로 지출한 것 같고 사진 모임은 적당하게 소비한 것 같습니다. 사실 사진 모임 같은 경우는 사진 찍는 동안에 최대한 소통하고 식사나 커피는 생략해도 되지만 하루 종일 남산 일대를 너무 많이 걸었더니 배가 많이 고팠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상품권으로 커피는 사 먹어서 선방한 것 같습니다.